안녕하세요. 실크 수학 윤기은의 매스 팁 현타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샤론 코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시험 시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시험 보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다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가만히 살펴보면 한 문제를 너무 오래 풀고 있다던가 아니면 객관식하고 서술형 그 문항에 대해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던가 이런 문제점들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시험 전날에 한두 가지씩 팁을 주거든요. 그럴 때, 좀 도움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수학 시험 45분을 구성을 잡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45문항을 전부 다 문제 푸는 거에 쏟는 것이 아닙니다. 45분 중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은 이제 35분, 그리고 나머지 검토와 마킹하는 시간을 이제 10분 정도 갖게 됩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검토하는 시간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험 볼때 시험 중압감,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잘 풀었던 문제들도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쫙 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됐을 때 다시 돌아보면 그제서야, 아, 맞다, 이랬지라고 하면서 풀리는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계산 실수라던가 아니면 보지 못했던 조건들을 찾아내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답이 정답으로 바뀔 수 있는 마지막 장치라고 생각해 주신다면은 사실 10분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분 또는 15분이 이제 검토하는 시간으로 투자돼도 괜찮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35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분은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들이잖아요. 자, 그럼 중학교 수학 시험 문제 구성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객관식 그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항은 4문항에서 6문항 정도인데요. 그럼 토탈 합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22문항에서 많게는 24~25문항까지도 45분 동안, 아니죠. 35분 동안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객관식과 이 서술형의 시험 시간 분배는 동일해야 할까요? 문항 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문항 수에 비례해서 시간 분배를 해야 될까요? 사실 서술형이라고 하는 문항이 네다섯 문항으로 좀 객관식보다는 적어 보이겠지만 한 문항당 이제 단계형 문항들로서 가지치기 문항들이 두세 가지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항에 맞게끔 답을 적어내야만 하니까 사실상 객관식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풀이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서술형에서도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 따라서 35분 동안에 그네 문항, 다섯 문항의 시간 분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35분 중에 객관식을 푸는 문항이 이제 25분 정도. 그러면 서술형 푸는 문항은 이제 10분 정도의 시간의 소요를 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객관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객관식이 이제 18문항에서 20문항이라고 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18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은 개념 문제가 한 5문항 정도 나오고 그다음 응용 정도의 문제가 한 8문항, 9문항, 그다음에 킬러 문항이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이들도 사실상 시간 분배가 좀 필요하겠죠? 개념적인 부분의 문제들은 약 30초 정도, 한 문항당 30초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응용 문제들은 1분 또는 1분 30초. 그다음에 킬러 문항들은 2분 또는 2분 30초 소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스타일이 보편적으로는 1, 2, 3단원이 시험 범위라면 1단원 개념 응용 심화, 2단원 개념 응용 심화, 3단원 개념 응용 심화가 이렇게 구성돼서 1번부터 끝번까지 나오는 편입니다. 이때 이 1단원에서 개념 응용 심화를 푸는데 이 심화 문제에 막힌 거예요. 근데 이 문항을 아까 제가 정해드린 2분 또는 2분 30초
넘어가게끔 풀고 있다면 사실상 이 친구는 뒤에 자기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분을 넘어가고 3분, 4분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이 문항을 포기하고 뒤로 넘어갈 줄 아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하지만 문항 수에 대한 그 분수를 정해드린 이유가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3분째, 4분째 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인지해야 돼요. 아, 끊어야 된다. 난 뒷문항부터 풀어야 된다. 라는 거를 인지하게끔 정확하게 그냥 2분 정도만 풀어. 2분 30초 정도만 풀어. 만약에 안 풀리지? 그럼 너 그 시간을 못 풀 거야. 자, 과감히 포기하고 뒤로 넘어가. 라고 확실하게 아이한테 노선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에 한 문제에 투자시키면 진짜 내가 맞출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분배해 내려서 35분 동안에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풀게끔 우리가 시간을 좀 잘 생각하면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문제 매달려가지고 이제 뒷문항 못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을 항상 많이 강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시험 전날에 꼭 팁으로 알려주시고 이제 시계 꼭 차고 들어가라고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은근히 처음에는 뭐야? 라고 하지만 학교 시험 안에서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수까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과 서술형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 또 이런 질문 좀 들어봤어요. 객관식을 먼저 풀어요? 아니면 서술형을 먼저 풀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좀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객관식을 먼저 풀어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서술형 먼저 풀어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반드시 객관식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전부 다 100점을 맞고 싶잖아요. 시험 잘 보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접할 때 정말 소중하게 풀어요. 1번 문제를 또 2번 문제를 앞장면에게 소중하게 풀죠. 소중하게 푸는데 그게 만약에 서술형이 된다면 서술형이라는 것은 채점의 기준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라던가 조건이 들어있으면 되는 건데 이 식이 그 마음의 과해짐과 이 식을 쓰는 거에 이제 서술형과의 이런 조합 때문에 쓸데없는 말들이 장황에 늘어나면서 글씨도 예쁘게 쓰고 막 말도 막 늘어나고 하면서 정말 이제 시간을 딱 10분 안에만 끝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더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서술형을 먼저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객관식을 나중에 찍었다 라고 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객관식의 1번 문항들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쉬운 문항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푼다 한들 1분 이상 넘기지 않는 거죠. 시간적인 셀프에서 봤을 땐 저는 무조건 객관식을 먼저 푸는 것이 난이도적인 부분도 측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형은 정말 급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쓸 말만 쓰는 것. 정말 시간에 촉박해서 내가 정말 좀 막 급하게 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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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풀어내는 거 오히려 그게 점수가 빠트림 없이 10만 잘 쓴다면은 그 미사고 안 붙이고 잘 쓴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리는 이런 저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